앞에 있는 것이 약간 시간이 어중간해서 매우 짧게 영상을 하나 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4쪽 성육신의 방식에 와 있고요. 이제 성육신의 방식에서는 이제 64쪽에서부터 66쪽 두 줄까지 매우 간략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매우 중요한 신학의 의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야죠. 무인격적 인성의 취택이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인 인격은 신적 인격이다. 이러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던 것은 참 인간이다. 이러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성육신이 됐을 때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변이 과정은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교리서를 보면은 얼마나 심하게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사를 두 학기를 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2학기, 한 학기 동안 내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인격적 취택이 되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싸웠는가,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이 니케아 회의 때는 정통파거든요. 그런데 기독론 회의에 갖고는 이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파 신학이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통이었다가 한 30년 지나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단에서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이단이죠.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단이 정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살아서 교회로부터 말미암아 인준을 받아야 정통으로 되지, 이단으로 죽어버리면 정통으로 돌아올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의 신학은 뭐 인정할 수 있겠다고 볼수 있지만, 그 이단으로 정죄돼 죽은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지만 끝까지 내 정통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또 반면에 사람이 처음에는 정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폴리 나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진 것이 영혼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부족한 인간이어서 인간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부돼서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래서 그때 영혼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냐, 이러한 것을 논의하면서 영혼 안에다가 인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무인격적 취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 육체와 영혼이 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됐으니까. 그러면 똑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왔느냐 했을 때그 영혼 안에 인격의 자리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인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격적 취택이다, 이렇게 신학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 인격이 몇 개냐 했을 때 인격이 몇 개인가요? 하나잖아요. 신적 인격.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인격이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온전히 완전하게 제시해서 신적 인격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성경 스님이 정확히 말해 주는 것은 신성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죠. 그것은 이제 후기에 우리가 엑스트라 칼빈입이라는 그러한 개념, 그 논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루터파하고 이렇게 그러한 경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육신이 인간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몸에 제한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발생이 된 것이죠. 신성이 들어와 버렸다면, 그러한 논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칼빈파에서는 이제 신성의 성육신이 아니라 신격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구도화를 시켰고요. 이제 그 신성은 변함없이 창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셨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이해죠. 그래서 그것을 엑스트라 칼빈이즘이라고 우리가 규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33년 동안 인간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 기능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영원 불변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심을 행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 개혁파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한 구도, 성육신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무인격적 인성의 취택이에요. 그리고 신성의 성육신을 거부하고 이 인격의 신적 인격이 우리 인간에게 성육신한 구도로 이렇게 세팅해 설명하는 것이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반문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본래 기본 학문은 유용성을 따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리의 묵상을 하면서 유용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유용성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저는 그 교리의 유용성이라고, 이 교리의 유용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영과 육이 혼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용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있지, 신비주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비와 신비주의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신비는 영과 육이 혼합되지 않아도 유지가 돼요. 신비주의는 반드시 영과 육이 혼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신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내가 신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특이한 거지만 불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 일어나죠. 이것은 이제 좀더 우리가 개방된 장소에, 폐쇄된 장소였다면 좀더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못하는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 우리끼리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66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